여랑여랑 정치부 전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, 적의 적은 누구? 적의 적은 내 편 아닌가요? 네,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 하나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이 시끌시끌했습니다.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.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니 정말 잘하셨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인이시니까 누가 성대모사를 한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내일 이재명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른바 노무현 향수를 자극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서는 고인 모독이다, 선을 넘었다면서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반발이 빗발쳤습니다. 결국 민주당 이 영상을 오늘 결국 비공개 처리했습니다. 오히려 이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온 거군요. 네,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. 이 친문 강성 지지층 일부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자 윤석열 후보에게 열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면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.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 단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깜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는 새롭게 탄생할 보수를 위하고 가짜 보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진영을 초월해 이재명 후보를 도와 역선택 하기로 하였다. 그러니까 이 과거 국정농단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못 찍겠다는 겁니다. 이 윤석열의 적은 이재명, 이재명의 적은 윤석열이라면서 다른 선택에 나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도 궁금해집니다. 그렇군요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동병상련을 겪은 게 있나요?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본 RE100 이걸 몰랐다고 한 걸 두고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를 감쌌습니다. 이 홍 의원 자신의 청년 플랫폼에서 RE100에 대해서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통치 철학이 중요하다. 장학 퀴즈식 단편적인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. 이렇게 답했습니다. 그런데 정 기자, 이게 왜 동병상련인가요? 이게 홍준표 의원 역시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토론회에서 이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. 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? 네? RE100. RE100이 뭐죠?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? 수소 H2O만 그거 아니에요. H2O는 물이고요. 물만 드실 겁니까? 지난번에도 나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. 지금 보면 홍 의원이 최근 그 윤 후보 선대본부의 상임 고문으로 합류를 했잖아요. 그러면 두 사람 이 원팀 행보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? 이 원팀 행보 아무래도 이제 나흘 뒤쯤으로 예상합니다. 이 윤 후보가 홍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는데요. 이 홍카콜라는 채널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넘고 2030 세대의 인기가 많은 만큼 이 앞으로 청년층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 이 케미라고 하죠.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. 네, 어떤 케미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주제 볼게요. 달리기 같아요. 뭐가 달리기 같다는 겁니까? 바로 달리기 같은 대통령 선거입니다. 이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씨 그리고 딸 안서리 씨와 함께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오래간만에 뛰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. 항상 처음 출발할 때가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그게 달리기 같아요. 이 분명 달리기 이야기인데 이 대선 완주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. 네, 요새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완주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. 이러면 단일화는 뭐 물 건너간 겁니까? 이재명,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 주변 발언을 보면 최근에 안철수 때리기는 삼가고 은근히 띄우기를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. 후보님의 과학기술 강국, 첨단 전략 기술 확보, 기술 주권 국가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의지라고 생각해요.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?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.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.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.
선택이 아니니까.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. 이 안 후보 달리기처럼 완주할지 선택이 주목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